안녕하십니까. 지산 카센터 지산 전장령입니다. 이 차량은 19년식이고 5만 키로 조금 넘었습니다. 오토미션 오일이 최초인데, 제가 뭐 교체하시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점검을 해드렸는데 교체를 해달라고 차주분께서 말씀을 하셔갖고, 그래서 일단 순환기로 한참 돌려봤는데 지금 요래요. 엄청나게 들어온 건 아니죠. 그래서 최초라 그런 것 같고, 연식으로 봤을 때는 19, 20, 21, 22, 23. 올해가 24년이지만 여하튼 뭐 횟수는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키로는 뭐 5만 키로가 넘었고, 고속도로에서 약간씩 좀 이렇게 미션 충격? 그래서 제가 시운전을 해봤는데 미션 충격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차주들이 정상인 걸 비정상이라고 느낄 수 있고, 비정상인 걸 정상이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정비사분들이 시운전 해보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거주지 가까운 자동차 정비소에서 뭐 미션 문제가 있다 그랬을 때는 좀 의뢰를 해서 확인하시고 오일을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미션을 일단 이런 상태로 조금 뭐라 그럴까, 순환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비커에다 빼서 상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드레인 코크에 맨날 묻어 있는 거뭐 보셨죠? 색가루, 미션에서 빠지는 거. 여러분들에는 그냥 내연기관, 그리고 일반 오토미션이 운전자부터한테는 가장 돈이 덜 들어가요. 요즘은 수동이 거의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컷하고 오토미션 오일 빼갖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컷. 자, 순환식을 먼저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드레인 방식으로, 이제 자유낙하 방식으로 얘를 뺐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완전히 거의 뭐 까맣죠. 엔진 오일에 가깝죠. 부정물이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이 오토미션 오일 교환기로 하면 여러분들이 쇳가루를 못 걸르는 줄 알아요. 얘도 필터가 있어요. 엔진오일 필터 마냥 이거 자체에. 그래서 최초 갈던 두 번째 갈던 안 가는 게 잘못된 거지, 교체하는 거는 어느 정도 쇳가루는 걸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5만 키로 탄 차, 5만 키로 탄 차예요. 5만 키로, 5만 키로 조금 넘은 건데, 그리고 그 19년식이에요 차량이. 근데 이게 지금 보면 뜨득뜨득뜨득 뭐가 붙어 있죠. 이게 쇳가루예요, 쇳가루. 그래서 쇳가루가 이렇게 갈려서 나오는 건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다가 내가 디스켓이나 뭐 이런 데, 어디 솔레노드 밸브나 이런 데 가서 달라붙겠죠, 밑에 가서. 그런 데 붙으면 미션이 어떻게 되죠? 나가는 거죠, 잘못되면. 그죠? 그리고 또막 오톤데도 수동 운전하듯이, 예전에 레이싱카 마냥 막 디리따 밟는 분들, 그런 분들은 미션이 쉬 망가지겠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게 닦으실 때는 이런 거 이제 파트 클리너 갖다가 찍찍 뿌려갖고, 이렇게 일단 뿌려갖고 깨끗하게 좀 해놓은 다음에, 이거 자석이에요. 그래서 엔진 오일하고 틀리게 얘네들은 자석 성분이 있어갖고 이렇게 걸르게 돼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깨끗한 종이로 이렇게 닦아보면 이렇게 묻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다 쇳가루란 말이에요. 그러면 엔진 오일 마냥, 어떤 분들이 그럼 이것도 드레인 코크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오토미션은 여러분들 그 드레인 코크를 별도로 바꿔실 필요가 없으세요. 나사산이 그렇게 맨날 뭉그러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잘 타시다가 이렇게 쇳가루만 뭐 자연 순환식으로 하던, 오토미션 오일 교환기 순환식으로 하던, 그러고 드레인 방식으로, 자유낙하 방식으로 빼던, 어쨌든 안 가는 게 잘못된 거지 교체하는 거는 잘못된 게 없어요. 단점은 뭐죠? 항상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품대라 그러면 오일값이죠, 오일값. 오일값하고 기술료. 이게 쇳가루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토미션 변속 충격이나 슬립 현상, 그리고 오토미션 나중에는 고장 증상을 유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깨끗이 닦아갖고
다시 장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게 영상이기 때문에 보여드리려고 자유 낙하 방식도 하고 오토미션 오일 교환기로도 작업을 하고 그래요. 그거는 리얼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리터 수가 많이 올라가겠죠? 한 번, 두 번을 교환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도 되지만은,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돈이 들어가잖아요, 돈이.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가지를 해라. 둘 중에 한 가지를. 어떤 교환식을 하든 둘 중에 한 가지를 하십시오.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교환기들, 그 옛날에 제가 구입을 한 건데, 얘도 오일 필터가 있다. 그래서 불순물을 여과를 해준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는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리얼하게 보여드리려고 드레인 방식, 자유낙하 방식하고 오토미션 오일 교환기를 이용해서 두 번을 교환을 해주는 거예요. 거의 리터 수가 많이 들어갔죠. 지금 한 번 교환하고 다시 빼고 또 한 번 하고 지금 영상에서 이런 식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 마리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그럼 리터 수가 올라가면 결론은 여러분들 그게 다 돈으로 돌아가잖아요. 안 가는 것보단 교체하는 게 낫다.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미션, 얘네들은 오토미션들은 별거 아니라 오일만 잘 가시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타요. 오토미션들은 요즘에 거의 안 나가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급가속, 급출발, 급제동 이런 3급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렇게 관리하시면 잘 탄다니까요. 뭐? 오일만 잘 갈면. 이해가 다 되시죠? 자, 카 타고 이따 다시 이 순환기로 다시 한번 또 돌리고 오일도 넣고 레벨링을 하고 변환 상태를 보여드릴게요. 자, 컷. 컷. 자, 처음에 1차로 이 ATF 체인저로다 순환을 한번 돌렸고요. 두 번째로는 그 드레인 방식, 자유 낙하 방식으로 비커에다 담아서 뺐어요. 그죠? 자, 세 번째로 다시 한번 순환을 해서 요렇게 신유 페이오가 동일한 색상이 나오도록 해놨어요. 이렇게 하느라고 지금 20리터 한 마리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영상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얼하게 보여드리느라고 그런 건데, 그 아까 그 드레인 코크에서 그 색깔로 나오는 문제점은 그거는 이제 자유낙하 방식으로 할 때 어차피 풀르니까 그걸 보여드린 것 뿐이고, 이 ATF 체인저로 했을 때는 이 안에 있는 오일 필터에서 쇳가루로 어느 정도 걸른다 하는 거는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하이브리드 그 미션이든 그리고 CVT 미션이든 DCT든 이런 단순한 오토 미션이든 그리고 수동 미션이든 오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전기차 감속기 오일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 지나면 늦어도 10만 킬로 교체는 한 번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다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차는 이 차주분께서 요청하신 정비 사항이라 이왕 해드리는 거, 또 성주에서 멀리서 여기까지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뭐 8리터 정도? 그 정도는 서비스 차원에서 그냥 교환을 해드렸어요. 저도 어차피 영상을 촬영해서 이제 이렇게 박제해서 남겨놔야 되니까. 이렇게 해놓으면은 어떤 미션이고 정말 거의 뭐 여러분들 택시 보시면은 막 100만 킬로 타잖아요. 그렇게 간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시면 될 겁니다. 최초 5년 전후, 그리고 한 10만 킬로 전후에는 늦어도 한 번은 확인을 해라. 그게 운전자들한테 이득이다. 저한테 이득이 아니라. 이해가 다 되시죠? 자, 여러분들 눈이 오건 비가 오건 마른 도로건 항상 서행 안전운전 하십시오. 급출발, 급가속, 급제동은 트랜스미션 엔진에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건 뭔지 아세요? 기름값이 나빠져요. 기름값이 퐁퐁 나가요. 주머니에서. 결국은 연비가 나쁘다는 거예요. 그죠?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급하게 운전하지 마시고 졸리우면 졸음쉼터에서 한번 좀 쉬었다가 그렇게 운행하시고 여러분들 항상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올 한 해에는 진짜 작년에 못 이룬 거 올 한 해에는 꼭 이루시도록 제가 기원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에 가입, 지상카센터 채널에 항상 응원이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미진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이 차량은 다시 이제 또 성주로 가시라고 엔진룸 청소해서 또 출고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빠이빠이.